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인 민주국가가 이제는 독재화가 진행된다고 국제사회가 걱정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호주는요, 호주 국회의원들이 범죄자를 대사로 임명한 건 호주를 무시한 것이다, 철회해라 이런 주장을 해요. 공개적으로. 이런 나라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는 이렇게는 견딜 수 없죠? 네.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희망이 있는 나라로, 국제사회에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과 갖는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정말 10대 경제강국의 지위를 다시 되찾고 4대 경제강국을 향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준비되어 있고 지금까지 노력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무역 적자 북한보다 더 많은 200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세계 5위 이내에 무역 수지 흑자를 내는 무역 강국이었어요. 대한민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제대로 수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부가 할 일이죠? 네. 정부가 수출 기업들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뭔지는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 수없이 들었던 아리백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내가 몰랐어도 다른 사람이 지적하면, 미운 사람이 지적해도 아, 그 얘기가 맞으면 내가 반성하고 고치지 않습니까? 네. 국가 지도자는 더더욱 그래야 되겠죠? 네. 앞으로 이 지구는 소위 온난화 문제 때문에 화석연료를 쓰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사회로 완전히 바뀌어요.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네. 오일, 석탄 엄청나게 많은데 그 나라가 지금 재생에너지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전부 에너지를 수입해요. 석유, 가스, 석탄 다 수입합니다. 화석연료로 생산을,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찾을래 찰 수가 없어요. 전 세계 대체적인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30%, 50%, 70%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가 7%, 8%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반도체 생산하는 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이제 이 반도체 회사들이 국제 글로벌 기업들한테 반도체 수출을 하려면 이거를 재생에너지로 태양광 풍력 발전으로 생산했다는 증거를 가져와라고 요구합니다. 이제는 5년, 10년 장기 공급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조달할 건지를 써서 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수출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재생에너지를 공급을 못 받으면 생산을 해도 팔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지금 R200을 선언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만 반대로 가고 있어요. 대표님이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가 문재인 정부 때 정했던 것보다 더 낮춰버렸습니다. 태양광 생산해서 재생에너지 생산하겠다는 10기가 태양광 생산하겠다는 업체가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 정부가 불허했어요. 여러분, 10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소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한 개 세우면 1기가와트를 생산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10개 몫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업체의 허가를 거부했어요. 제정신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배터리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미래 산업의 핵심은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들입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R200이 싫은 겁니까? 재생에너지 산업이 싫은 거예요? 미래는 어떻게 대비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직장 구해서 결혼시켜서 잘 살게 하고 싶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잠 안 자고 낮에 일하고 저녁 때는 배달하고 새벽에는 우유 배달해가지고 투잡, 쓰리잡 해가면서 돈 벌어서 출동살동 자녀들 공부시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학원 보내고. 그런데 그렇게 능력과 기술을 가르치면 뭐합니까? 취직할 직장이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될 세상은 본인들의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한데 취업을 할 수 있는, 경제가 성장하는, 일자리가 많은, 좋은 일자리가 있는 그런 세상을 물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대표님이 만들어주세요! 그걸 누가 하냐? 이재명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정치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권력을 위임한 국회의원, 대통령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고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각자가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열심히 일한 결과가 제대로 보상되는 나라, 열심히 일할 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되는 나라, 그런 세상을 바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세상을 만드는 건 바로 정치라고요. 그게 권력이라고요. 그 권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권력을 선거 때 누군가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임했고 현재 국회의원들한테 위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정권이 우리가 위임한 권력의 뜻대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그 권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뱃속을 채우고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데 그 권력을 남용했다면 용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책임을 물을 때입니다, 여러분! 심판할 때가 왔습니다! 심판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우리 잘 살아봅시다. 희망 있는 세상 만들어보자고요. 누군가 혼자 몇몇 사람만 배불리는 그런 이상한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 억강부약하고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런 대동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4월 10일이 그 출발점이 될 겁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수십 년 동안 피 흘리고 목숨 바쳐 만들어왔던 자유로운 평등한 이런 민주국가, 어떻게 이게 2년도 안 된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제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결판을 내는 거죠. 그 사람을 뽑는 것, 그 권력을 담당할, 시스템을 담당할 사람을 뽑는 게 바로 선거입니다. 우리 준비된 좋은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후보들로, 더 나은 후보들로 우리 여러분의 미래를 개척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나라 주인인 걸 증명하십시오. 이번에 보여주세요. 내가 지금